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 새드 채널에 왔는데, MP3를 들으러 왔는데, 이게 뭔지? 한 영상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조금 만나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만관부. 그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한 주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아름다운 새빨간 교재가 보이실까요? 어이크 블랙인데요. 이 친구를 오늘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교재는 아니에요.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친구, 어이크 5.0에서, 개정된 교재가 블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두 가지가 저희 갖고 있는 어휘크 시리즈 중에 제일 상위권을 위한 교재가 맞긴 맞아요. 근데 상위권을 위한 교재라는 걸 정의 내리기 나름일 텐데, 당연히 기본 어휘, 뭐 필수 어휘 들어가 있어야 하고, 어려운 거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걸 더해서, 모르는 단어를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수능에서 뭐, 원어민이어서 푼다고 한들 모르는 단어 없겠어요.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주는 것이 진짜 상위권을 위한 어휘 교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철학을 담아 만든 교재들이 바로 이두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너무 과도하게 어려운 것들,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수능에 좀더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그런 난이도로 가보자 하는 의미에서 단어랑 예문들을 좀 정리해서 나온 게이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휘끝 블랙의 미니북 본책 이렇게 최종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빛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아름다운 후광이 들어가 있어요. 얘도 그냥 무광이 아니라 요게 느낌이 벨벳 같아요. 그래서 만지면 좀책 같지가 않고 되게 좋은 거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책이 되게 탄탄하고 흔적 잘안 남고 찢기지도 않고 뭐 그런 장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요렇게 색 조합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비하인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게 지금 현재 디자인이잖아요. 원래 이런 디자인이었대요. 사이즈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들 앨범 보면은 같은 건데 화이트 에디션이었다가 뭐 블랙 에디션이었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디자이너 부장님께서 샤이니의 열혈 팬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태를 잘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우리 또 책을? 뭐요 검정 에디션 하나, 빨강 에디션 하나 내볼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책은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달라 보일 수 있다 해서 그거는 이제 반려를 시켜두고 요거를 본책에 쓰고 요 빨강 에디션을 넣으려고 했던 요거는 미니북에 넣자라고 해서 요런 귀요미 세트가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요 교재 아래 보면 블랙 요 아래 요 글자 있잖아요. 또 되게 과장님께서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지셨답니다. 왜냐하면 원래 A에 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수정해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주말 내내 계속 막 고민을 하시면서 뭘 넣어볼까 하고 별걸별걸 다 넣어보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거 마름모도 넣어보시고 뭐 하다 보면 점점 사람이 빠져들잖아요. 약간 약하지 않나? 해가지고 조금 더큰 거. 이게 열쇠구멍을 잘 보면 그냥 열쇠구멍이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왠지 모르지만 열쇠구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거의 끝판왕이니까 이렇게 왕관을 주면 어떨까 했던 거지. 근데 이것도 약한 거 같아. 좀더 크면 좋지 않을까? 어휘의 끝판왕이야. 챔피언이니까 뭐가 어울려? 트로피 뭐 이런 것도 넣어보시다는 거. 이런 것들도 대표님께 다 보내드린 거예요. 주말에 답을 안 주는 거지. 이틀을 내내 과장님께서 대표님 어떻게 뭐가 좋으실까요? 라고 하니까 그냥 심플한 거로 가자 해서 아 우리가 보고 있는 요거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그냥 대문자 알파벳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근데 얘가 제일 예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요 트로피는 조금 그죠?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디자인 표지는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제 우리가 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지를 보면 일단 가장 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요. 개정판이 구판이면서 이 표제어가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는 표제어에 예문이 막 붙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다 오른쪽으로 몰아져 있는 상태예요. 암기가 좀 편해졌어요. 요 교재 뒤에 보시면 가리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단어만 남고 다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쇽 꽂아가지고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얘는 한 줄을 다 가리는 그런 애라면 요렇게 단어를 하나씩 요렇게 내려갈 수 있는 요런 친구도 있답니다. 얘는 특히 얘를 요렇게 꽂아서 책 덮고 아이고 책갈피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자, 내지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휘크 블랙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좀 보면 좋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단어를 다섯 개의 학습 전략 중에 한 개에 실어놨어요. 접사로 외운 게 편한 경우가 있고, 어근으로 암기한 게 편한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다이어 인게 있고, 뭐 이런 부동사라고 하는 거 있죠. 간단한 동사하고 전치사 혹은 부사 붙어 있는 거. 그 다음 마지막 테마, 단어를 암기할 때 제일 유리한 거, 제일 가성비가 좋은 거 한마디로 그걸 따져서 알맞는 거에 쏙쏙 방어하다 보시면 되는데, 접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어가 있고 여기 뭐 앞뒤에 차를 덧대는 애들이 붙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뭐 가능, 불가능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가능이란 단어 뜻은 알고 있는데 불이란 게 뭐 어떤 걸 대강 의미하는지 파악을 해두면 불가능을 풀로 알지 못해도 대충 이런 뜻이겠다라는 걸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접사 파트에는 전부 다 뭐 특정한 접사를 정해놓고 그 접사가 붙어있는 애들만 쭈루루룩 나와요. 이런 애들 보면서 아, 디스란 접사는 이런 뜻이구만 하는 걸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면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불가능이라는 거에서 불을 이제 알았어요. 근데 가능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가능처럼 접사가 붙어서 뭔가 확장되는 뜻을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암기할 거 많이 만들어버리는 어근들을 주로 모아놓은 건데 자주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어근하고 접사하고 되게 긴밀하잖아요. 가능이 어근이고 불이 접사야. 이런 식인 게 되게 많잖아. 그래서 요 접사에서 등장했던 애들, 디스, 뭐드 이런 것들을 어근 동사를 보여줄 때 꼭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봤던 디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어근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스가 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이 접사랑 어근은 같이 암기를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 번째 다이어인데, 다이어는 뭐 유난히 뜻이 많은 게 있잖아요. 뭐 철지 이런 거,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을 주다고, 어떤 때는 뭐 금전상 부담을 주다고, 어떤 때는 막 일의 부담을 지우다, 이런 식 단어가 어디까지 간다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그런 애들을 좀 모아서 보여주는 게 다이어 파트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의 제일 기본 뜻 먼저 알려주고, 이 단어가 이런 맥락에 쓰일 때는 이런 뜻도 된다 하는 거 보여주고, 이런 맥락에 쓰면 이런 뜻도 된다는 거 같이 보여주면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면 유연하게 보일까 훈련을 할 수 있게 넣어둔 파트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러스트랑 예문이랑 해서 단어 하나가 이렇게 확장되는 걸 되게 쉽게 외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네 번째는 구동사, 이거 조금 들어간 예인데요. 예의 뜻이 뭐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문장 맥락 따라 되게 다양한데, 이것도 우리가 막 다 외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 예의 기본 뜻을 알고 요 뒤 전치사 뜻을 충실히 알면 요 두 개가 결합한 상태일 때 문장 따라서 눈치를 막 봐가면서 적당히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래서 예의 기본 뜻이 대충 이런 건데 요거를 요 문장에 집어넣으면 뭐라고 해야 되게 하는 느낌으로 퀴즈를 푸는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 빈칸이 뚫려 있고 요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은 결국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눈치 봐가면서 추론하는 연습을 좀 시키는 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테마인데 수능이 유난히 좋아하는 주제들이 막 있잖아요. 과학 좋아하고 철학, 인문 좋아하는데 독해를 풀 때 얘들이 말을 같이 나온 경우가 많을 텐데 뭐 그런 경우에 되게 도움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면 강 끝날 때마다 이렇게 엑서사이즈 보는데, 어휘를 우리가 뜻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예문에도 한번 넣어보는 연습도 해보고 지문에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훈련해서 문제 적용한 연습까지 하게 되면 강 하나가 학습이 끝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총 45강으로 되어 있는 교재인데 35강째 가보시면 아까 봤던 거랑 좀 달라요. 구성이 갑자기 별안간 뭐 추론 전략 훈련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몽고하니 팁들을 주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을 봤으니까 이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또 뒤로 가서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펜딕스.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봤던 단어 중에서 표제로 나온 단어인데 유난히 수능이 좋아하는 뭐 지문 테마다 그러면은 걔를 가져다가 걔랑 연관된 단어를 좀 더 추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해자로운 코너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어펜딕스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100 뭐 이런 느낌으로 듣기 말하게 필수 말문지 100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스튜디오 봤을 때 중요했던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주는 게 어펜딕스 2에 있다. 실제로 저희가 여기 지금 담겨있는 표제어가 2,770개쯤 되는데 어펜딕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단어를 막 많이 내려 넣어드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휘급 플랫, 우리의 어휘급 시리즈 뉴 베이비 리뷰를 전부 끝내봤는데요. 단어장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책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어휘 가리로 가리면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스피런이라는 또 우리 세트의 자랑스러운 온라인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쿠폰이 있어요. 할인 쿠폰도 있고 맞벌이 쿠폰도 있으니까 이용을 하셔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상위권이라면 혹은 뭐 상위권을 표방하는 학생이라면 어휘는 요거 한 권에 들어가 있는 많은 팁들, 뭐 도난도, 뭐 필수는 다 흡수하셔서 당당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신간 나오는 족족 리뷰 영상을 쭉쭉 보여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